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나 정체기가 있고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나한테만 일어나 싶죠? 놀라운 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정말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모든 걸 놓고 싶다 할 때 한 번의 틈은 보여요. 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하게 됐어요. 친구 따라서. 연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무언가 재미를 찾았구나. 그런데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최종까지 가고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배우할 수 없다, 뭐 못생겼다,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크게 절망하진 않았던 게, 좌절하지 않았던 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이 얼굴로 정말 배우의 얼굴이 뭐가 좋은지 내가 진짜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는 결국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 뭐 동기들은 막 프로그램 있으니까 막 다 프로그램 하는데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저는 꽤 있었어요. 정말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고 제가 있는 곳에만 빛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책상에 앉아있을 때 그 느낌이란 밖에 막 사람들이 막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막 직장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럼에도 저는 버텨야 했던 이유는 내가 최고의 아나운서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맨날 못한다만 소리만 듣지 말고 한 번쯤은 그래도 잘하네, 이건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때 여러 번 문 닫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 별로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누가 신문에 컬럼을 쓰지 않겠냐고 한번 그때 한 세 편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았구나. 고정 컬럼 제시가 들어오고 딴 데서 신문사에서 그리고 그거 모아서 책을 내게 되고 그때 그 책 보고서 방송 출연을 좀 해달라고 하고 방송 출연했더니 윤준대랑 건축가가 또 알려지면서 또 일도 생기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컬로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맞아요, 맞아요. 애매하면 뭐 해야 돼? 연습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작업실에서 그냥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보다 연습 많이 한 사람 없을걸?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냥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만난 게 저거예요. 놀면 뭐해? 네. 나름 자신감도 차 있었고 그리고 운동에서 늘 몸도 준비가 돼 있었고 와. 그러니까 궤도 씨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를 봤는데 물 들어올 때도 젖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노를 계속 젖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와서 그냥 가는 것뿐이다.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 배에 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 맛을 알고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되는 것보다 네가 원래 생각했었던 대로 너의 재능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회는 계속 하다 보면 생긴다.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좋았기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재능이 있다고 믿었던 거.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살아보니까 버티기가 힘들지. 버티면 이겨. 진짜 버티면 이겨. 이거 농담 아니야. 근데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호재가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악재가 아닐 수가 있어. 지나고 보면. 나한테 고통이 들이닥쳤는데 이게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때가 많더라고, 살다 보니. 지금은 내가 마치 내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이 꺾이는 듯하지만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또 많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체 구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 천우희는 첫 캐스팅 때 정체 구간이 있었고 아나운서 강지영과 가수 이석훈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을 때 그리고 건축가 유현준은 사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정체 구간을 넘어섰죠. 여러분 인생의 정체 구간은 어디였나요? 혹은 지금 정체 구간을 걷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 구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지침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스톡은 새로운 도전을 독려하고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법,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이루는 방법. 각 장마다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인생의 정체 구간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